불기 2561년 4월 28일 문수수능 법학용 사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를 봉송하겠습니다. 공동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돼서, 방송 매체에서 보면은, 금년에는 한, 내 그냥 느낌으로는 한 두 달쯤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그 봉축 행사가, 여기저기서 꾸준히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 기간이 좀 긴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 이제 서울서는 제등행렬하는 날이죠. 불교 행사를 할 때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는데 요는 이제 뭐 그런 그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전통 문화를 이제 계승하는 것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기쁨을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살행이고 봉사 활동이고 좋습니다. 그 부심 오신 뜻을 기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참 그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불을 밝혀서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사람과 그리고 모든 존재의 이치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전부 어떤 그 이치가 있고 그래서 그 이치를 바로 깨달아서 살아가도록 하면은 고통도 사라지고 또 모든 일이 또 순조롭게 잘 풀리고 하는 그런 것을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로서 바른 이치로서 세상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제 세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보살행,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이제 다양화되고 또 삶이 아주 복잡다단해졌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그 금요법회만 하더라도 말없이 이제 후원해서 그 뭐 그릇이라든지 찻잔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봉사하는 이들 커피 빼서 봉사하는 이들 뭐 피아노 쳐서 말없이 끊임없이 피아노 그 한번 어디 출연하는데 나가서 치면은 그 예술가들 엄청 비싸요. 그걸 아무 저거 말없이 무료로 이름도 한번 안 불러주는데 여러 해를 그렇게 부처님께 봉사하고 여러 대중들에게 봉사하고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탁 치시는 분들 또 저기서 또 접수돼서 접수하시는 분들 뭐 내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서 그렇지 곳곳에서 그 나름대로 우리 법회하는 도반들에게 보탬이 되고 법회도 보탬이 되고 또 부처님 일이에 불사에 그 모두가 부처님 일이잖아요. 보탬이 되고 또 여기 저 내가 의자에 와서 앉을 때 미리 나와서 의자도 이렇게 잡아주고 내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그 나름대로 소리 없이 참 좋은 그 보살행이고 봉사거든요. 뭐 이런 그 것이 작은 일 같지만은 그런 일 하나 하나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 하더라도 그 꾸준히 365일 보살심을 한 번씩 발휘하는 거 이거 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내가 늘 이야기하는 대만의 그 자재 공덕회 정엄 스님 그 스님은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그랬죠. 예컨대 하루에 집에서 그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하루에 100원씩 모아라. 대나무 통을 하나씩 이제 깎아갖고 주면서 30명이 그때 신도들 전체였어요. 그질 신도들 전체인데 그때 그걸 이제 죽통 세월에 그래. 대나무 통을 하나씩 줘가지고 또 대만엔 대나무가 이제 뭐 생활용품으로 많이 쓰잖아요. 뭐 세숫대야도 쓰고 밥그릇으로도 쓰고 뭐 밥통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저금통으로도 또 이제 죽통을 이제 쓰는 거야. 그래 절에서 그 정음 스님이 그걸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신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하루에 100원씩 넣어라 여기다가. 그러니까 신도가 있다. 그 100원씩 그거 넣을 거뭐 있습니까? 하루에 100원씩 그래봐야 한달 3,000원인데 뭐 3,000원 한번 가져오면 안 됩니까? 이래. 그게 같은 X지, X는. 근데 돈을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불자가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어렵게 살지만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보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씩 보살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넣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다. 근데 3천원을 가지고 한 달에 한번 해버리면 보살심 한번 일으킨다. 한 달에 보살심 한번 일으키는 것하고 매일 한 번씩 일으키는 것하고 그게 무엇이 더 가치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주 명언이에요. 참, 그거 내가 아주, 스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작은 그 보살행위라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그게 곧 보시인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뭐 잔뜩, 크게 하고,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한 번, 왕창하고 하는 거, 그거는, 물론 그것도 그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남을 배려하는 그 보살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 그게 참, 값지거든요. 우리가 사경을 하고, 또, 뭐, 일을 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눈부시게 발전하잖아요. 신심 한번 나왔을 때 그냥 왕창 밤새워서 10시간씩 막, 그렇게 한 3일쯤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한 달쯤 잊어버리고 있다 또 하면 그게 늡니까? 안 는다고요. 하루에 10분을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앞질러 가는 거라.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토끼와 거북이에서 일찍이 다 들어서 익히 아는 바지만은 그 만과의 철칙인 것 같아. 그 정엄 스님이 하루에 100원씩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이제 말하자면 거북이가 걸어가는 길이고, 한꺼번에 왕창하는 것은 어리석은 토끼가 하는 일이고, 매사에 그게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글씨를 쓰는 일이라든지 또 환경 공부를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게 꾸준히 한다는 게 그게 참그 중요한 것이고 또 오래 쌓이고 그게 이제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에 깊이 그 훈습이 돼서 박히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남을 배려하는 일이다.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한 번씩 하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급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고 법화경 공부하는 것은 불교 공부 중에서 최고급. 아니, 불교의 공부 중에서 최고급 공부라면은 인간사에 있어서 제일 고급스러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하는데 그 공부가 첫째는 나에게, 나라고 하는 내 주인공에게 큰 보탬이 되는 거야. 신심 날때한번 와서 하고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한 달에 뭐세 분도 좋고 뭐또 집에서도 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째 내인데 보시하는 거예요. 나를 배려하는 거라. 내 인격에 큰 보탬이 되는 거야. 그 첫째는 내 인격에 보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것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이제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고 가족들이 그걸 이제 본받게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걸 본받게 되고 또 그런 성인의 공부를 하니까 내 아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훈습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면 내 몸에서 이제 우러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사실 이 종교 활동이라는 게 정상적으로만 하면은 이 종교 활동 같이 아주 훌륭한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종교 활동도 뭐 여러 종류가 있어서 뭐 자칫하면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런 그 일들도 세상에는 아주 부지기수로 많은데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자신에게 일단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내 자신에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또 이웃에서 그렇게 이제 펼쳐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불법을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면 그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이고 부처님 오신 뜻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되새기고 하는 일이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아니시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일찍에 내가 그 금년부터는 큰절에 참석하고 여기서는 그 시간에는 이제 못 오니까 여기는 처음에 이제 사경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체 도량은 여기가 무수선원이 사경 수행 도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뭐 크게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한 지가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경반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경을 우리가 하고 또 사경반 특별히 이제 그렇게 활동도 하고 하니까 이번 초파일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오늘 이제 공부 끝나고 의논해서 아주 따뜻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간단하게나마 공양 올리고 저 점등식도 이제 하고 그렇게 꽃도 좀 올리고 하는 그런 걸로 아주 간소하게 그리고 아주 다른 절에서 흉내 못낸 아주 멋지게 그렇게 우리 사경반 불자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뭐 욕심 같아서는 부처님 오신 날 귀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부 뭐 공양 대접을 하고 싶지만은 여기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뭐 또 회비로 그다음에 각자 그 어떤 그 계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그런 그 돈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요.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늘 법공양에다가 전부 이제 뭐 나보고 개인적으로 쓰라고 해도 약값으로 쓰라 해도 하여튼 무조건 하여튼 법공양에 그 보태서 쓰는 그런 그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살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법공양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서울에 이제 지부가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건 또 말뚝심심이 났는지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왔는데 한꺼번에 뭐 10가지 이상을 무슨 뭐 1,000권씩 500권씩 얼마씩 보내라고 이 초파일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아마 초파일을 쓰려고 하는지 직전에 이렇게 보내라고 연락이 오고 그런데도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몇천 권씩 그냥 그렇게 보냅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4,000권을 일단 이제 보내고 또
나머지는 이제 찍는데 이제 찍는 대로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법회를 통해서 모여지는 뭐 이런저런 인연 따라서 그 모이는 그런 그 액수 가지고 크게 허실이 거의 없어요. 운영상 들어가는 다른 절에는 절 운영하는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 나머지 뭐 10분의 1은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90%는 전부 복공양에 다 들어가 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뭐 마음을 내서 그 자기 인연 닿는 데다 하고 싶으면 이제 하는 것은 알아서 하시되 이미 우리는 그렇게 복공양을 단체적으로 조금도 이제 딴 데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여기 그 우리 보니까 불자님들도 이제 가끔 이제 인연 따라서 복공양을 하지만은 스님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걸 알죠. 참 많이 합니다. 스님들이 100명 이상씩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니까 이제 거기 알아가지고 뭐 수천 권씩 그냥 바리바리 싣고 가고 또 그 법회 때 아닌데도 또 와서 싣고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와서 싣고 가고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늘 그렇게 합니다. 인쇄소 출판사 이런 데도 이제 그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전화만 딱 하면은 뭐 바로 찍어서 그렇게 이제 조달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참 아주 잘 돌아가요.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의가 다 한 50% 이상이 주지를 살거든요. 그 최소한도 뭐 4,500명씩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라 그러니까 싣고 가가지고 그 사찰에 이제 복공양을 이제 신도들에게 하고 또 거기서 또 퍼져나가고 나는 아주 빨리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참고 기다리니까 차츰차츰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 뭐 서울 같은 데서 뭐 몇천 권씩 저렇게 보내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잘 이제 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 문수선원의 그 특징은 뭐냐, 누구절의 특징은 뭐냐, 누구절에서 뭘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건데 여기는 이제 내가 늘 말합니다. 나는 복공양 하는 것이 제 첫째가 하는 사업이다. 복공양이 내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복공양 하는 사업을 하는 사찰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특별히 부담도 안 주고 잘 돌아가고 있다. 항상 복공양 책을 지니고 다니면서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한다. 착착 내놓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책이 항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경책이다, 읽을거리다, 포켓용 작은 책이다, 뭐든지 그냥 입맛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보다 법 한 그릇 대접하는 게 훨씬 품이 있잖아요. 첫째. 그 받는 사람도 좋고 아 이런 게 있느냐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늘 잊지 못하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모사도 보면 어떤 스님이 눈이 우락부락하고 조금 이제 주먹 개통의 스님이 있어. 근데 108자제어를 어느 날 내가 줬더니 그래 그걸 읽고는 좋다고 하면서 와서 더 달라고 해서 몇십 권 가져갈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을 교화한 거야. 그 전에도 주먹개통 스님들이 많아요. 말세라 험하기 때문에 공부한 쪽 스님들도 많고 뭐 별별 쪽 스님들이 많지만 분야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여러 분야 있듯이 절 집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거 뭐 신도님들이 더 잘 아시지. 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스님들도 많고
어떤 이들은 그냥 밤새워서 정진하는 스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보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이제 내용을 알고는 또 이제 그 감동하고는 와서 다시 더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준비되어 있는 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10월 그 5월 3일 날쯤 그 5월 3일 5월 1일 날 5월 1일 날쯤 월요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책이 또 이제 들어올 거예요. 5월 3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 이제 어디 다른 절에 갈 때도 여기 가르마라든지 그 108자재라든지 그런 걸 핸드백에 좀 몇 권씩 넣어 다니면서 그래 좋은 사람들 만나면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그 익숙해지고 생활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아까 정엄 선생님 말씀처럼 늘 하는 거, 늘 하는 거. 오늘은 법화경도 제가 사경을 하면서 또 사전에 이제 예습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내용이 좋아요. 30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이제 장자 대부하야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데 그 첫 줄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가 보면은 이시 제자가 그때 여러 아들들이 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을 알고는 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부소에 나아가서 200 부원하되 아버지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원사 아등의 삼종 보거를 여전 소호하소서 그랬어요. 원컨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법의 수레를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허락해서 주십시오 원사 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여러 아들들이 집에서 불타는 집에서 나올 것 같으면 마땅히 세 개의 수레 세 가지 수레로서 그대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겠다고 하시더니 금정시시라. 지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집에서 불타는 집에서 나왔고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약속했던 그런 그 수레를 줄 때입니다. 금정시시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늘 중요하죠. 유수 급여하소서. 오직 급여함을 드리우소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이다. 거기까지 이제 했는데 그 불법에서 이 법화경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의 총결론이고 정리라 정리 전체를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 우리 인생도 얼마나 다종다양합니까? 참 다양하죠. 그런데 그 다양한 인생살이를 총정리하면 뭐냐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이 삼거라고 하는 말은 그 원효 스님이 화엄경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사상을 이제 아주 뛰어난